다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마음이 보이길 원해요. 아멘. 제가 받아와야죠. 제가 아니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만나가지고 전부 다 적힌 것들이라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두 발이 하나님을 못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머리댐이란 무엇인가? 나는 한때 머리댐이란 독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내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독하게 행동하곤 했다. 나와 같이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힘을 자랑하거나 순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성경은 우리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우리가 자랐던 가정에서 익히 보아온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너의 집에 무슨 짐승우리가 있니? 하고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대답했다. 아니 없어. 하지만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아무 관해서나 울렁거리거든. 머리댐은 분명 독재가 아니다. 아, 요거 읽어보시면서 좀 느끼신 거 없으세요? 지사님, 네? 느끼신 거 없으세요? 아니, 느낀 거라보다 뭐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 많이 보고. 아, 본인이 그러지 않으셨고?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뭐 저 솔직히 너무 애들 안 웃는 거, 안 웃는 거로 후회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말썽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언니가 미국에 마지막 그 맥도 오셨을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엄마랑 장난을 잘 치거든요. 그 얘기하다가
왜 나한테 많이 때렸어?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 아이만이 그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딸만 셋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데, 이제 애들을 좀 남동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별로 그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커서 생각해보니까 부모와 아이를, 그 어렸을 때는 저희 시무기 때리잖아요. 엄마 왜 막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그런 거. 그게 기억이 나니까 별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희는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혼 안 내셨는데, 어머니 정말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시네요. 저희가, 저희 누나랑 쌍둥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이란성 쌍둥이인데, 누나랑 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제 밑에 남동생이 두 살 차인데 걔는 되게 순했고, 저는 엄청 까불었대요. 그리고 성격이 되게 까불은 성격이었고, 그리고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엄청 많이 기억이 났어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저를 어떻게, 언니가 맨날 화내셨거든요, 저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만 장난치라고, 그리고 동생 그만 괴롭히라고 그러고, 그런 거 기억이 많이 나요. 언니 때리면 미안하다고 때리고. 근데 집사님 옆에 동네는 좀 이게 목소리 좀 크지 않았어? 목소리가 크죠. 저는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죠. 목소리를 아주 크구나 그런데. 목소리 작게 얘기. 엄청 작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혼 난 건 거의 뭐 저 혼 안 내면서 자랐고. 야 진짜. 그리고 저는 저도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 말 안 듣고 그러는 게 하라고 해도 쓰면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 말 안 들으니까 때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큰절 하지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술술에 나오는 거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을 훈련하고 이런 거를 우리 아버님한테부터 이렇게 뭐 같이 있으면서 배운 게 좀 시간을 같이 좀 하면서 겪어야 이제 아 이거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트레이닝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워낙에 밖에 늦게 다니신 거니까 뭐 배울 틈이 없었어요. 아버님으로부터 삼촌들한테 하는 거, 삼촌들은 우리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특별히 그 어렸을 때 부모님 뭐 소리 질러도 안 되나 아무래도 힘들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그런 적은 있었던가, 입소리 뭐 때리고 했던 적은 있는데, 심하게 하진 않으시고, 시골이니까, 동생 한 명 데리고 있었는데, 유인들도 우계로 다니시고, 삼남 삼녀에 다니니까, 저는 뭐, 딸내미 하나니까, 뭐, 어떻게, 그런 적은 없고요. 소리 지르는 거 때리고 하나. 그러세요. 근데 거의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특히 아내한테 못하잖아요. 달라주면 저는 정말 있는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너 그러면 너 절대 안 볼 거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한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파더와이즈 하면서 있잖아요. 다음 과에서 완전히 좀 깨졌어요. 다음 과에서 깨졌는데 왜 깨졌는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한테 우리가 직장상에서 아랫사람들한테 혼날 때, 혼낼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정도의 혼내는 거를 애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거를 돌멩이로 받아들이는 걸 알았어요. 애들은 개그인데 돌멩이처럼 받아들이는 걸 알았어요. 애들한테 혼낼 때는 우리가 평상시 혼내는 거 말고 그거에 한 10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혼내야 되는 거 몰라서 그냥 회사에서 화내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화를 많이 내가지고, 큰애가
요새 정말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 큰애가 서운한 걸 많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옛날에 LA에서 아파트 살 때 저녁 때 아빠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그때 자기가 긴장을 했대요. 아빠가 오니까 좀 이렇게 긴장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조절을 못했던 사람이어서. 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대부분 엄마들이나 뭐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소리 많이 지르잖아. 엄청 지르잖아. 우리 애들한테 뭐, 야, 이러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봐도. 근데 외국 사람이 뭐 공원 같은 데 오잖아요. 애가 뭐 잘못해도, 우리처럼 막, 우리 소리 지르면 예리 하는 걸 못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고 야 쏘리 이런 거 끝나 애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스타일이 다르죠. 틀려요. 스타일이 완전 틀려요. 그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집사님 거기 125페이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얘기야. 아내와 나는 모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아내가 내게 복종해야 하는가? 아내는 나에게 권위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방향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아내는 남편이 내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신과 나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순종이란 좋은 본을 우리 아내들에게 보일 수 있다. 그 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인. 아, 좋은 아버지들, 당신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아내를 동참시키시나요? 집사님은 아내분이 다 결정하시나요? 서로 같이 결정하죠. 대부분 같이 하고 애들 이럴 때 많이 보니까 예전에 와이프가 다 했거든요. 저 별로 큰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싫어한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너무 싫어했어요. 아,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애들 안 웃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신경 쓰고 큰 애가 원래 또 말을 잘해요. 여자였지만 뭐 좀 많이 해요. 학교 문제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해서 제가 대학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학교 모르면 교회권으로 소개시켜줬는데 아이들 걔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이 학교도 전공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이 해서 학교도 자기가 스스로 다 가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의견은 하는데 저희 아이프는 옛날 사람처럼 해요. 애들을 자기대로 키우는 그런 게 많아요. 큰애랑 얘기하다 보면 싸우는 이유가 큰애 말을 잘 안 해요. 예, 네, 이렇게 듣고 보고 있으면 큰애가 자기 일이 막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처음에 우리 아들이 농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12학년까지 마칠 줄 알았는데 12학년 초에 그만뒀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힘들어서 그만. 못 따라가기가 못 따라가도 있고 운동을 못 따라가겠는데 커버 12학년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여지껏 네가 했는데 끝까지 해라 라고 한 거고 큰애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본인도 뭔가 하려고 처음에 그걸 약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프가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요즘에 약사는 안 돼. 요즘 약사는 그거는 뭐라 그랬더라. 직장 가운데 앞으로 없어질 직장이 하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만인데 우리 아들은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도 좀 뭔가 봐요. 황당하다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도 많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애들 말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와이프 집사님이랑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름 불러간 겁니다. 얘들을 말할 때 애들 말을 좀 들어주면 어떻겠냐고. 저희 아까 성질이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 둘을 키우니까 성격이 엄청 멋있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말도 없고 말도 잘 들었어요. 말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는데
아들 둘을 키우니까 바뀌더라고요. 툭툭 끊어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아들이 뭘 말하면 다 끊어버려요. 아, 저의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끊기고 얘기해.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 우리 아들도 눈치채고 알아서 얘기해. 듣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둘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맞아가셨죠? 이해하고 했죠.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엄청 급했는데 아니 마도와이자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 제가 집사님이 가정에서 집사님이 머리시죠?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저는 이제 물질도 다 와이프가 관리하는 거 하고 넘겨주긴 했어요. 교회만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하려고 하죠.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저희 와이프가 더 많이 했어요. 전도 폭발도 3기까지 끝내고 딱 스탑한 게 제가 일기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만했거든요. 3기까지 하고. 양소연 집사님이랑 엄청 푸시했어요. 6기까지, 5기까지 해라고. 와이프가 아, 남편이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끝내고 하겠다. 나 면회하고 더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아들 내가 예, 네, 요거 이제 일기 딱 하니까 3기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같이 하자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와이프? 최영주 집사. 최영주 집사네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로 이제 제가 이제 따라가려고 교회 활동이나 교회 그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둘째 날 파생된 권유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기 둘째 날 가정에서 보고 한 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권유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남편이 또 권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오늘 제 모여서 신고 넘길 수 있는 파생된이란 형용사에 주목하라. 당신이 예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 분께서 나오는 파생된 권위를 갖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위자시죠? 글쎄, 권위자라기보다 어떻게 미묘한 살다 보니까 제가 다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것도 제가 빌려는 것도 제가 다 하고 모든 것도 다 하고 집사님은 살지만 않은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집에는 좀 안 됐죠. 사모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거였습니까? 뭐 보내야 하는 게 이렇게 됐어요. 애부도 안 나가죠. 뭐 사람도 안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됐죠. 제가 전도에서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내야 하는 게 무엇일 거예요? 그다음에 부사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네요. 보시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아내가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27쪽 맨 아래쪽에 요새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여행 가면 여행 같이 가시고 저는 상당히 이제 80 점수 좀 맞습니다. 내가 보기 80% 부족했다. 뭘 아는 저기 성훈이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고 뭘 안정감에 느끼시고? 우리한테 여행 이번에 갔다 오더니 완전 여행에 빠져버렸어요. 더 가야지 뭐. 그전에 많이 못 갔거든요. 이제 뭐 코로나 되면서도 못 가고 한국도 못 가고 다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카나다 갔다 왔는데 카나다 럭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산이나 제임스죠. 그리고 밴프하고 그러더니 오자마자 자기 겨울에 나랑 갈 거냐고 그러는데 겨울에 또 갈 수도 있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 그 처형 둘째 뭐 딸이 넷이고 전부 다 해가지고 국자국자 해갖고 벌써 예약을 해놨어요. 어디, 겨울에 가는 걸로. 어디를? 다시 앰프를. 어디 겨울에 빼? 그렇죠. 그럼 뭐 이번에는 그쪽으로 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캘거리로 해가지고 밴프 바로 들어가서 차 빌려서 들어가서 그 3박 4일 6번 정도 올 거예요.
겨울에 거의 차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오는데. 근데 겨울 한겨울 말고 눈 살짝 왔어요. 9월 말 정도? 그때는 벌써 눈이 6월? 2월? 2월 9월 말. 9월 말? 그때 차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았다. 어떻게 막았어? 그럼 이번에 또 저주와 가자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게 그냥 다 끌고 가시는 거야. 그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동생들한테 다 얘기해. 셋째인데, 큰 누이는 아무것도 그렇게 계획을 안 해요. 거기 뭐 가자, 뭐 이렇게 안 해요. 둘째는 한국에 있는데, 거기 조금 하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셋째가 이제 한국에. 한국에 오라고 다 해놨어요. 그게 맞나? 집사님이 할 일이 많으시겠네. 한국에서도 오시니까. 네. 그리고 자슈아가 이번 또 자슈아 가는 거 갔다 왔지. 자슈아 갔다 오니까 또 가지 자슈아를. 또 가야지. 풀문에 가서 내가 잘못 가가지고 풀문에 갔어요. 마늘이 떴어요. 그러니까 달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 보이죠. 그러니까 구경은 다 했는데 별을 많이 못 봤어. 그랬더니 이제 별 있는 데 다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별 말을 이렇게 찍어보면 좋아요. 네. 하여간 저는 요새 뭐 무조건 무조건 하시죠.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옛날에는 제가 골프를 광이 돼가지고 토요일에 골프를 치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 웬만하면 니가 애들끼리 가라. 어쩌다 한번 가야 가지. 일단 128페이지에 좋은 아버지 티 좀 보여주세요. 128페이지? 예. 남성들이여, 우리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은 많다. 예를 들면 아내가 차에 기름이 충분한지, 오일 교환을 했는지,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지를 보고 조치를 취해주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의 안전을 책임지라. 안전을 위해 아내가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라. 이와 같이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녀를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는지를 그녀에게 큰 목소리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와이프가 운전을 안 해가지고요. 항상 그냥 드라이브 합니다. 항상 나가자고 합니다. 풀로 가네요. 운전병원 있는데 안 해요. 아예. 제가 모시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오일차티 다 하시고. 다 해줘요. 우리 아저씨는 말은 다 자기가 한다 그러는데 차에 오일인 거. 기름은 보니 오일 체인지나 세차 같은 건 제가 다 해놨어요. 애들 차도 해주려고. 우리 큰 애 차도 다 해줘요. 저도 그래. 아, 네. 진짜. 본인들이 안 하고? 애들이 세차를 안 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 큰 아들은요. 차 너무 더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타면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도 우리 큰아들이 이제 샌디오 학교 다녀요. 바로 왔거든요. 저희 큰애랑 작은애랑 막내랑 둘이서 차를 잠깐 빌려 타는 거예요. 큰애 자기 차. 와, 작은애가 새 차로 가자는 거예요. 오, 형 차 너무 더럽다고. 새 차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새 차 이제 큰애한테 야, 너 동생 차 다 새 차 좋다 그랬지. 너무 더럽고 가자.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안지사님,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셋째 날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당신의 진리에 제 눈을 열어주어서 경건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하여 알게 하옵소서. 제 마음과 정신 속에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머리됨에 대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희생. 이사님 혹시 예전에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어떤 희생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희생. 제가 제 역할에는 열심히 하려고는 했고 많이 부족했지만 또 가정에는 그렇게 제가 충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도 골프를 좋아하나요? 지금은 안 쳐. 예전에 많이 쳐.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죠. 또 여기 와이프를 데리고 올라왔죠. 이런 걸 진짜 잘했어. 저는 다 보내고 나서 이런 걸 하니까 그 편지 쓰기 이런 거는 뭐 내가 쓰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 그때 그랬어 참 좋았겠다 이거 읽으면서 인생을 많이 했죠. 30페이지 중간에 바로 앞 거기 이는 내 남편인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십니다. 자, 좋은 아버지 집사님 보여주세요. 131페이지.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달콤한 내용의 쪽지 몇 개를 남겨 아내를 놀라게 해주라. 그녀의 훌륭한 요리 솜씨를 칭찬하는 내용의 쪽지 하나를 부엌에 남기라. 당신이 아내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는 그녀의 차에 안에 두라. 아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쪽지는 그녀의 옷장에 넣어두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는 그녀의 난자리 속에 넣어두라. 거기에 무엇을 적을지는 당신에게 맡긴다. 근데 이 난자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난자리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완전히 많이 거기에서 이게 나오려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안수가. 근데 깜짝 놀랐잖아. 어, 이거 뭐지? 한번 해보세요. 추천해. 란젤에다가 본인께 사고 싶은 얘기를 한번 써보시면 정말 깜짝,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란 포인트였어요. 저번 키스. 지선이 저기 넷째 날 하겠습니다. 종의 마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 마음을 역사하셔서 제 마음을 당신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역하는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제 안에 종의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제 삶을 당신의 삶에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좀 당황스러운 길을 가지만 남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족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주 종의 모습으로 아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아멘. 자, 종의 모습으로 아내로서 섬겨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 조지사. 저는 집사람이 지금 가끔 그 집에만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뭐 살아가자, 뭐 어떻게 해줘라. 그거 들어주는 게 저는 많이 그 집사람 많이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가정사역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항상 어디 가자, 마켓 가자, 어디 가자 다 같이 가죠. 잘하시네요. 제 와이프도 운전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운전하는 거 왜 수고하는데 안 할라 그러는 거 부족하면 무조건 저를 또 데리고 가서 가자.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가장 바뀐 게 뭐냐면 와이프랑 손잡고 다니는 거. 교회 다니면서 너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요.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했는데 GTD 갔다 오고 나는데 바로 그냥 손잡고 다니는데 어저께 코스코를 갔어요. 코스코 갈 때도 손잡고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손잡고 다니는데 예정을 썼으면은 제가 카트 밀고 계산대에 서 있으면 와이프랑 항상 저쪽 몰래 있어서 뭘 따로 했는데 우선은 제가 카트를 딱 있으면 제 앞에 와가지고 제가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바뀌는 거 아니고 와이프도 바뀌는 거야. 요번에 어저께 확실히 느꼈어요. 확실히 그게 자주 팀 리더 같으신 테이블 리더도 아니시네. 지성님도 손잡고 다니세요? 아니요. 아유, 손 안 잡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행 가면은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이제 뭐 얼마 내려 가면 그런 거 잡고 같이 하는데 우리 와이프도 약간 여자지만 좀 뭐라 할까 파파파한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여자처럼 믿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그거는 수선이. 그건 모르는. 그거는 우리가 또다 한번 잡아보자고 그랬잖아. 그건 모르는 거야. 수선이 그런 거. 제 와이프도 두 분의 말씀처럼 똑같이 막 확 하고 그렇게 리드하고 그런 성격인데 진짜. 근데 그분 제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손잡고 다니는 경우를 가끔 보잖아요. 저 그런 게 참 보기 좋아요. 예,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진짜 좋더라. 보기 좋아요. 아 보기 참 좋아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집사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아, 꼭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저거 너무 잡는 거 아니야 더운데? 꼭 잡고 다니는 거. 잡고 다니는 거 보기 좋죠. 집사님도 안 잡으시죠? 아니 저는 좋아요. 원래 스킨십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와이프가 병원에 가거든요. 왜냐면 그 진짜 호르몬이 남자로 많이 나오는데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 싫어해요. 예전에 저희 아빠 진짜 여자, 완전 여성이었거든요. 말도 피비차 그냥 얘기하고. 근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요? 72년, 네. 저랑 동갑이에요. 50 이제, 150 정도. 그럼 조금 이제. 네. 맨날 딱 덥다 그러고. 아, 그러잖아요. 온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잘 떨어지더라고. 아, 그런 그거는 시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부터. 약간 남성화되고 화도 잘 내고 저희 막내가 눈치 이렇게 봐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아빠 오늘 밥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게 더 잘하라. 예, 몰라 그래 너무 심하니까 그 개념이 때문에. 예, 개념이 그것 때문에. 오, 몸에 막 열 들어오는 개념이 굉장히 그거 뭐 좀 뭐지 뭐 드시고 그래 해야 되는데 보조식품도 드시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뭘 먹긴 먹는 것 같은데. 땀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땀이 막 피부도 나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속에서. 네. 아지사님이 그 남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갱년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애를 둘을 키우면서 조금씩 바뀌더니 근데 이게 갱년기가 좀 됐어요. 하긴 좀 됐거든요.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남성화 돼가지고. 그 남자는 여성화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어쩌면 남자야. 지사님 손잡고 다니는데? 언제 나갈 일도 없어네 또. 근데 마켓 가실 때, 코스코 갈 때 가실 때. 집 시간에. 난 집에서 가끔 가다가 저기 뭐 이렇게 오라오라가지고 안아주겠다고 오라오라 그러거든? 아니면 그 좋다는 거지. 근데 좋다는 거는 그 여자들이 그런 또 그럼요. 그런 그렇게 하는 게 또 원래 다 그렇죠. 144페이지 이건 정말 저희가 134페이지 보시면 저희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이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 자녀 가정에 대한 각각 목표,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목표는 모든 나는 지금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 목표가 꼭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다 있으시죠? 노후에 대한 목표 다 있으시죠? 예. 이런 부채, 기부, 뭐 저축이라든가 자녀 영적인, 교육적인, 직업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꼭 잘 세우셔서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사님 다섯째 날 남편이랑
주님, 저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사무엘상 18장 1절 2절이거든요. 한번 죄송하지만 거기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님은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죠? 네. 저는 성경 풍독하니까. 아, 풍독하세요? 네, 아침 9시. 도대체 몇 개를 하지? 그래도 이건 뭐.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9시에 풍독하고, 3부에 예배도 더 좋아. 이거, 그죠? 저도 한 2년 만에 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 요새 이제 퀴즈 대하는 거. 네. 그것도 가끔씩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그렇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1년에 보면 1년 하면 다 거의 다 뭔가 일독해요. 일독 표도 받고 상패도 받고 좋아요. 할 게 많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말씀을 들으시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먹는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네. 남편의 언약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 겉옷의 교환. 겉옷의 교환. 그거 결혼반지 아직도 있어요? 저는 없어요. 뭐 했어요? 우리 한국에 입은 것 같아요. 한국 처음 할 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올 때 거기서 맡겨놓을 것 같아요. 예. 놓고 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 점 저희 와이프가요. 그런 관심. 저희 와이프 건 자기가 끼고 있어요. 아 지금 그 저희 와이프는 있어요. 아 집사님 없으시고? 네, 저는 없고. 두 분 다 가지고 계세요? 결혼 반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본 지 오래됐어요. 저도 본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이게 끼는 게 불편해가지고 네, 안 끼고 다니니까. 지사님 어디 있어요? 저도 어디나 모르겠어요. 안 읽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딘지 알아요. 제 거. 팔아먹었어요. 저도 결혼 많이 팔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어려운 시기가 왔었어요. 비즈니스라면서 완전히 바닥을 긁는 그 순간에 저희 그래서 같이 팔았어요. 모든 햄 다 팔고 그러면 뭐 나중에 또 다시 해야지.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이하고 같이 이제 둘째 훈련 갔다 오면 네 명서 똑같은 반지 맞추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나도 맞춰야지. 커플링으로. 왜? 지선이 그 나머지 20%까지 채워질 것 같은데. 티파니 회사나 오다 하면 되지. 센데. 다음에는 무기의 교환. 무기의 서로 무기의 교환은 적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언약 파트너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아내를 지키는 우리 보호자니까. 그다음에 또 벨트의 교환. 선생님 벨트 교환. 걷기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 올려본 사람이라면 행위 힘을 더하기 위해서 특별한 벨트를 차는 것이 중요성을 알 것이다. 벨트의 교환은 상대방에게 그 힘을 더해주는 언약의 파트너를 상징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13절과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당신에게 어떤 언약의 선물을 주십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어떻게 당신의 힘을 더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더해줄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리고 그냥 눈물 그대로 특별하게 뭐 저기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저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볼 말이 없어서. 안지선님 만족하세요? 지선님에 대해서? 저희 와이프요? 네. 아 진짜요? 거의 만족해요. 저희 와이프는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저와 저희 와이프의 그거는 그거예요. 직장을 제가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와이프는 그걸 계속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거고 저는 내려놓지 못한 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로 계속 기도하고 서로 싸우고 그거에 약간 본성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집사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운을 못 낼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 애들을, 저희는 저희 와이프가 두 개 먼저 오고, 네, 애들이 나중에 왔거든요. 저희가 자리 좀 잡으려고 온 건데, 오자마자 제가 수술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사랑의 교회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돈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집에서도 돈을 좀 보내줬는데, 그냥 없더라고요. 없어지는 돈이. 그때 제가 저희 와이프의 어려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러니까 물질로 어려운 것이 정말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는 물론 월급도 작았어요. 저희는 스폰을 그 회사에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작한 투잡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걸 못 넣어도 제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학교도 가게 되고 생활비도 투자가 되니까 뭐가 자꾸 하나씩 계속 해요. 저희 와이프도 일을 안 하다가 직장 생활이 1년 좀 넘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그러면 저는 직장을 못 놓고 계속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이런 그런 것도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교육과정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못 내려놓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했거든요. 초반에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의 힘을 뭐 만약에 하는 거면 하나를 내려놓는 게 낫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약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계속 드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표가 있으시구나. 경제적으로 뭘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때 교회 분이 사랑의 교회 그 순장님이 저한테 2,000원을 빌려주셨어요. 회원이 없다니까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잠깐 아플 때 잠깐 다니고 안 다녔는데 그때 순장님이 오셔서 2,000원을 주시면서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는데 집사님 교회를 꼭 다니셔라. 근데 이걸로 나중에 뭐 열가 되면 갚고 안 갚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회원 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되게 싼 아파트가 1,129였어요. 아파트 때문에 1,129. 그래서 그걸 주문하니까 내가 너무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이 좀 그렇고 집에다 돈 벌리기 너무 싫고 나이가 이제 그래가지고 힘들어도 일을 해야겠다 두 개를 해야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여지껏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와이프한테도 그냥 와이프 하나를 놓고 교회 생활을 좀 더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성교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성교하고 싶다는 제가 다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오늘은 여유가 있으면 좀 모르겠어서 평생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잠깐 보고 하는 건가. 그럼 낮에 이렇게 하고 끝나고 또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끝나고. 네. 근데 일이 막 어렵고 힘들진 않아요.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주말까지 일했거든요. 그때는 일거리가 별로 제가 특별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식당은 12시간씩 하니까 너무, 예, 너무 힘들었었는데 정력 쌓이고 막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힘들진 않은데 시간이 없는 거죠. 풀무원이에요. 풀무원. 저녁에 풀무원이 아니고 메인이 풀무원이고요. 낮에는 이제 다른 트로트 회사 그래서 저희 아픔은 돈을 더 벌어라고 이거 뭐죠? 책임감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거죠. 훌륭한 아버지인데. 네, 대단하십니다. 투잡되는 건 정말 쉽죠.
예트로프분들하고 라이센스가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는 제 그 C클래스, N 클래스, 맨 큰 예. 걸로 아, 26짜리 N 클래스 아. 그걸로 해요. 이야, 대단하네. 아니, 그게 많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게 네. 그 희생은 왜 희생? 이게 저희 아픔, 제가 힘들까봐 걱정을 해요. 저희 아픔, 저 아픈 모습을 봤잖아요. 저희 아픔, 제가 그때 뇌출혈을 쓰러졌을 때, 너는 기억 못하지만, 저, 우리 아픔 저 봤잖아요. 헛소리하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저희 아픔. 그래서 좀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저는 우리 아픔의 그 물질로 힘들었을 때 모습을 보니까, 그때만 얼굴이 좀 많이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고 우리 아이프리카 불쌍해 보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는 싫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한 거. 그때는 막 진짜 막 계속 전화 오잖아요. 한국은행은 계속 전화 오잖아요. 돈 얼마 있다 계속 전화 오고 우리 아이프리카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이런 경우를 다 겪어보셨죠? 왜요? 저도 겪어봤죠. 그래서 저도 여기 주제로 나왔다가 IMF 되면서 회사가 클로즈해버려. 다 철수. 근데 애들은 이제 막 그 국민학교 5학년 그런 데니까 와이프는 미국으로 들어가면 뭐 별로 한국에도 뭐 IMF가 성격이 안 좋은데 들어가냐.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래하고 여기다 이제 LA 쪽에 있으니까 한 막내가 2학년이 좀 이쪽에 와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돈도 좀 쓰고 또 왔고, 여기서 잡을 잡으면서 뭐, 제대로 잡을 제대로 된 걸 못 잡으니까, 돈도 계속 날라가고, 그래갖고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잡을, 제대로 된 걸 잡고, 그전에는 막 허드레이그 같은 잡을. 여기도 능력이 있으시고 있어요? 아,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와보니까 진짜 능력이 없는 거야. 영어도 거기서 그냥 한국 회사에 주제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한 영어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물론 쓰긴 쓰지만 뭘 그냥 회사에 대한 용어만 쓰는 거지 그거 안 쓰잖아요. 다 한국말로 하고 여기 오니까 잡을 얻으려니까 전부 영어 할 줄 아냐 뭐 하는데 영어 아 뭐 잡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한국 회사에만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세일즈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엄청 회사를 아 세일즈를 잘하시네. 원래 세일즈를 안 하는 사람인데 할 수 뭐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영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하게 되니까 영어를 안 하고는 한국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치과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영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뭐 스크립트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왜 저도 고파라든지 외워가지고 가서도 하고 외워도 그거 한다고 해서 애들 받아주지 않잖아요. 주말에 뭐 시작도 시키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손짓 빠지고 하고 뭐 하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 책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험이든 세일은 무조건 100을 쳐가지고 10개 정도 넣는 거예요. 100을 쳐서. 그러니까 100까지 가기 전까지는 한두 개 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0을 가면은 10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10개를 나오는 거니까 포기해야 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 책을 보고 처음에는 완전 10개, 뭐, 말도 제대로 닥터랑 만나지 못하니까 10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전화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여기 되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한 1년 하니까 조금 돈이 이제 생긴 거예요. 수수하면서 생긴 거예요. 진짜 밑바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의 영화 안 하다가 하는 게
그리고 쉽지 않아. 지금도 영어 잘 못해. 집사님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아. 제가요 세일즈를 많이 뽑아보고 많이 추천해 봤는데 진짜 버텨낸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과정은 배경 되게 다 필요하고 능력자 한번 누군지 하는 게 대단해. 하루에도 막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더라고요. 몇 번씩 먹게 당하면 아 신기하군요. 저도 고생도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단가게 잘 나가다가 제 비즈니스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홀딱 망해가지고 모든 거 다 투자했고 망했다가 저도 1년 동안 잡이 없어서 그래도 아파트 렌트비 내야 되잖아요. 저는 뭐 했냐면 연례에서 택시에서 다음 차에서 택시를 했는데 야 이거는 정말 이제 내놓기 부끄러운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택시를 하면서 못 볼 걸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예를 들어서 되게 바닥의 인생들 아니에요? 이런 몸을 파는 여자분들의 인생들 그분들을 또 모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 프리웨이 사우스 있죠 아시죠? 이번 프리웨이 사우스에서 LA 나오는 밑에 거기를 제가 1차선 타고 내려 새벽 1시에 내리고 있었는데 비가 1차선에 비 올 때 가지 마세요. 1차선은 거의 7차선이잖아요. 진짜. 거기서 물흥동이 만나서 삐 돌아서 끝까지 끝에 거기 절벽이 넘어가면 저 죽는 줄 알았어. 그 순간에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애기가 우리 되게 어렸을 때 얘네를 놔두고 내가 가는구나. 여기 넘어지면은 그냥 가는 건데 거기 끝에 딱 아무 일 없듯이 끝에 딱 세워주고 그냥 갔어. 근데 그 순간이 와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새벽이라니까 애들은 아직 유치원 갈 시간이 안 되고 제가 와이프도 나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러 나가는데 제가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큰애가 둘 엄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가 애가 문 열고 나간 거예요, 밖에. 동생 데리고. 근데 저는 모르죠. 근데 전화가 뭐 울리는 거예요. 전화가 받으니까 와이프가 전화한 거예요. 애들 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막, 왜 그래? 내가 그냥 솔직히 말을 못하고, 왜 그래?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아시는 분이 라디오 코리아에 송찬유, 송남이, 엄마, 아빠, 아들, 송하영, 송지혜 큰딸이 제 이름하고 와이프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애들 막 길거리 가는 걸 보고 픽업해가지고 그걸 라디오 코리아에 전화해서 엄마의 걸 알려주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들 전화한 거예요. 야, 송찬은 송대 너 아니야? 전화 딱 받고 자서 저는 아니다 잘했다. 지금 일하는 사람한테 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잘했다 하고 끊었어.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일 또 전화 와가지고 야 빨리 라디오컬에 전화해. 라디오컬에 전화해가지고 라디오컬에서 방송이 나갔다. 그걸 듣고 애들 만나서 와 그때는 정말 있잖아요 내 인생의 바닥을 이렇게 찍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 와이프 왔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 그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때는 좀 이게 이제 지나갈 때니까 놀라지 않고 그냥 그랬었구나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알았으면 와이프였으면 쓰러졌을 것 같은 그런 분이 진짜 저 렌티비 내려고 정말
저도 옛날에 외래에서 택시 딱 하다가 정말 좋더라고요. 갔는데 그때 LA 지도 하나도 모르고 LA 나가는 자체가 무서웠을 때요. 여기서 살다가 브랜드버터나 그리고 갔는데 그 전화 받은 여자분이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LA 지도 잘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야, 그것도 그러면서 택시 가시려고 그래? 뭐 엄청 짜증을 내면서 어디 어디 가서 세븐일레븐 그 전화기를 사내는 거예요. 그 콜 주는 전화기를. 맞아, 맞아. 네, 그걸 사래요, 저한테. 맞아요. 사야 돼요. 엄청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아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지리는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걸 사갖고 오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에. 해갖고 왔는데 첫 손님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을 어느 술집에서 태워서 여관에 가서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시고요. 돈을 얼마 받으시고요. 그 여자분이 너무 나이스하셨는데 친절하게라도 했으면 그냥 모르겠다고 있었을 텐데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요. 나중에 돈 얼마 받으면 그거 받아갖고 오시면 돼요. 막 이렇게 꾸물만 하니까 앉아있다가 내가 아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지금. 집을 와버리고 그 다음날 한국일보 한국일보 신문대다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했었어요. 시선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신문대다도 없는데 엄청 힘들어요. 거기 알람에다가 그쪽에 있는데 노스타리 벽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좀 더 벌려고 싶고 했잖아. 와 못하겠다 노스타리 차 다 나가서 데미지 엄청 나고 돈도 있었고 그건 좀 했어요. 좀 하다가 한국일보 그 기사 그분이 좀만 있으면 편한 거 해준다고. 편한 게 뭔데요? 이 마켓마다 그 있잖아 부수는 거 그건 편하대요. 지금 다른 분이 경력자가 많으니까 좀만 하면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수고 많아요. 예. 미국에서 제대로 잠 못 자보니까 완전히 거지더라고. 아우, 생활비도 안 나오고, 애들은 또 돈을 들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근데 아버지, 돈이 없어지고, 남들 딱 부재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당시에, 저도 그, 칼슨까지 다녔는데, 얼바인 살면서. 야, 이거 출퇴근 하면 기름 값도 제대로 안 나와. 돈 받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아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왔다, 한 6개월 했나? 3개월 했나? 거기 왔다가 출퇴근 하면서 차에서 진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눈 뜨고, 눈을 주시려나 운전하려고. 아, 진짜. 하나님, 자, 이거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하면 주여, 하나님. 야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 저도 안 좋은 얘기 하니까 택시 하면서 그랬던 이런 안 좋은 일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울더라고. 저희한테 몰랐지. 와이프는. 근데 NTV가 빵꾸 안 나고 계속 잘 나가니까. 저도 물어보고 잤는데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는지 이렇게 고생한 거 같아요. 모르죠. 옛날 얘기하면 어우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지.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와이프는 한두 번 저한테 이혼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소파에 앉아서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지 않자고 하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나 결혼했을 때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당신은 이혼 안 한다고 말했어. 막 이러고 감동을 그 생각한 게 정말 내가 진짜 언약이라고 그죠? 언약 맞아요. 언약 맞아 남편의 언약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벨트의 교환, 그리고 엄숙한 맹세, 피 흘리, 기념 음식, 기념비를 세우. 이걸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만약으로 똘똘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좀 무색이 많으셨네요. 이제 그나마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려 보고 이제 조금 그.